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유건선. 정말 드문 질환인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질환에 대해 소개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이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유건선은 만성적이고 치료도 어려운 질환군에 속해요. 유건선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대판상 유건선, 소판상 유건선, 영어로 라지 플렉 파라소리아시스, 스몰 플렉 파라소리아시스, 그리고 폐선양 비강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폐선양 비강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건선은 건선 같지만 건선 같지 않은 이런 피부 질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적색의 각질과 인설이 있는 파안이 전체적으로 몸에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붉으스름하고 그다음에 약간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병변들이 피부 여러 군데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아 이게 유건선이구나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고 큰 병변이 뭉쳐가지고 퍽퍽퍽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짜잘짜잘한 병변이 짜잘짜잘짜잘짜잘하게 있는지에 따라서 그 소판상이냐 대판상이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질병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유건선의 원인이 뭐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유건선은 원인은 특별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이러스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다, 뭐 면역계통 이상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추측만 난무할 뿐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는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더라도 병변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치료 반응이 굉장히 더딘 질환 분위기는 해요. 치료가 명확하게 잘 안 되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다 보면 되게 의사로서 약간 자괴감도 들고 마음도 좀 아픈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유건선의 경우에는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돼요. 우선 뭐 직경 한 3mm 정도의 그 펀치를 물론 당연히 주사 마취를 하고 그거를 펀치로 뜯어내서 한 반을 꼬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딱 하고 나오거든요. 그때 대판상 유건선, 소판상 유건선 또는 폐선양 비강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각각의 진단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 염증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쓰게 돼요. 스테로이드를 써서 어느 정도 병변이 악화가 되는 거를 막아준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광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이쪽 부분에 피부 병변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건선 병변은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하기 때문에 피부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피부 연화제를 발라주던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크림을 발라주던지 해서 병변의 악화를 막아줄 수가 있고 한두 번에 좋아지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병원에 오셔서 경과를 파악하면서 약을 조절해서 유건선을 호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광선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양상을 보고 저희가 치료 스케줄을 짜게 돼요. 근데 이 유건선은 대판상, 소판상, 그 태선양 비관진 이렇게 그 세 가지 카테고리로 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판상 유건선의 경우 치료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균상 식욕종이라는 피부 암으로 바뀔 여지가 있어요. 꼭 요거는 예의주시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러한 유건선은 굉장히 드문 질환이거든요. 하지만 림프종으로 바뀔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병원으로 바로 의뢰를 해드리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증상도 별로 없고 약간 가렵기도 하지만 약간 애매한 증상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방치하고 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절대 안 되시고 피부에 뭔가가 올라왔다. 피부에 뭔가 거칠거칠하고 허옇게 일어나는 병변들이 여러 군데 피부에 갑자기 확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으로 꼭 가셔서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할지 아니면 이게 어떠한 병으로 또 바뀔 수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치료 스케줄을 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지만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모든 병들이 다 자기한테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니까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근데 전 이런 거 별로 연연해 하진 않아요. 진짜 안 누르면 어떡하지?
저는 여러분들의 대판상 유관성, 소판상 유관선, 그리고 태선양 비강진도 진단하고 치료를 해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양 비강진에 대해서는 따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또 정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